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K리그 프리뷰 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한 주 쉬고 25라운드 프리뷰는 혁혜와 함께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현재로 프리뷰는 혁혜와 네. 함께하는 아주 신나는 프리뷰. 네, 지난주 정현 씨와 지지난 주죠. 정현 씨와 제가 네 경기 예측에 성공하면서 저희 예측률 좀 올라왔고 R 팀이 세 경기를 마쳤습니다. 추가골. 네. 추가골이었어요. 아, 네. 저희 K리그가 네. 끝나는 날까지 네. 한번 잘 예측해서 선두를 잡아봅시다. 네. 근데 선두가 추가골 R팀입니다. 댓글 한번 네. 살펴볼 텐데, 혁혜 막판 폭풍 매칭에 대해서 조현무 님이 끝나기 15초 전부터 뭐라는 건지. 아, 저도 네. 모니터링을 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안경제비 훈님께서 그에게 주어지는 합격 목걸이 라면서 혁혜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이제 추석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추석 인사에 응답해 주신 김가오 님, 신동현 님, 진근철님 다시 네.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름이 다들 좀 특이하신 것 같아요. 이게 실명을 안 쓰셔가지고 네. 와, 네. 너무나 믿음직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5분 내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팀들의 내용은 프리뷰 네. 내용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남길 예정이니까요. 댓글란도 꼭 확인해주시고요. 5분 프리뷰 시작! 자, 가장 먼저 강원 대 인천의 경기입니다. 네, 강원 대 인천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8승 6무 10패 7위 강원, 지난날도 성남의 승리하면서 파이널 B2 2연승 중입니다. 인천은 5승 6무 13패 12위, 지난 경기 수원에게 패하며 생존을 위해 한 경기가 소중한 인천입니다. 통산전적 강원이 11번 승리 무승부 4번, 인천이 10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은 강원이 6번 승리 무승부 2번, 인천이 2번 승리 39골이 터졌습니다. 강원 홈경기 상대전적은 강원이 8번 승리 무승부 1번, 인천이 5번 승리, 지난 시즌 상대전적은 강원이 2번 승리 무승부 1번, 인천 승리 없습니다. 이번 시즌 상대전적은 1승 1패씩 모두 8골이 터지는 다득점 경기였습니다. 다음 시즌 K리그 1 생존 확정 지은 강원대 한 경기가 사르른팔인 인천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혁혜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생존에 대한 절실함이 있는 인천의 승리를 픽하겠고요. 이럴 땐 무고사 선수가 해결을 해줍니다. 저도 더 간절한 팀이 승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인천의 승리 무고사 선수 화이팅! 네, 알티메이트 픽은 무승부 픽했습니다. 아길라르 선수를 주목했고요. 이어서 상주대 대구의 경기입니다. 네, 상주대 대구의 맞대결 11승 5무 8패 4위, 최근 3연패의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상주입니다. 대구 9승 8무 7패 5위, 지난해도 광주에 승리하며 다음 시즌 ACL 확정 지은 대구입니다. 통산전적 상주가 4번 승리 무승부 9번, 대구가 10번 승리, 최근 10경기 전적은 상주가 3번 승리 무승부 4번, 대구가 3번 승리, 상주 홈경기 상대전적은 상주가 3번 승리 무승부 4번, 대구가 5번 승리했습니다. 지난 시즌 상대전적은 상주가 1번 승리 무승부 1번, 대구가 1번 승리, 사이좋게 1승 2무 1패씩 나눠가졌고요. 그리고 올 시즌 상대전적은 상주가 1번 승리 무승부 1번, 대구 승리 없습니다. 파이널 AU 부진한 경기력의 상주 그리고 ACL 확정 지으면서 목표를 이룬 대구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흑계 픽은 저는 데이터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대구의 승리를 픽하겠습니다. 구성현 골키퍼 같은 분이 지키겠죠. 저도 대구의 승리, 올림픽 대표팀 소진 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김대원, 정태우, 전성훈, 김재우 선수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네, 알티메이트 픽은 무승부 픽했습니다. 김대원 선수를 주목했습니다. 네, 성남대 서울 자이언츠 픽입니다. 네, 최근 5경기 1무 4패 4연패에 빠진 성남이고요. 부산에게 패하면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에 부진한 경기력 안심할 수 없는 순위의 서울입니다. 통산전적 성남이 43번 승리 무승부 40번, 서울이 39번 승리, 최근 10경기 전적은 성남이 4번 승리 무승부 없고요. 서울이 6번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성남 홈경기 상대 전적은 예쁜 숫자입니다. 성남이 22번 승리 무승부 21번, 서울이 22번 승리하면서 박빙이고요.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성남이 1번 승리 무승부 없고요. 서울이 2번 승리했습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 또한 사이좋게 1승을 나눠가졌는데요. 저는 성남 승리 픽! 성남의 믿을맨 나상우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혁기의 픽은 서울의 승리, 서울의 맏형 박주영 선수를 주목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티메이트 픽은 서울의 승리, 그리고 한승규 선수를 주목했고요. 네, 부산 대 수원의 맞대결이죠. 네, 부산 대 수원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5승 9무 10패 12, 지난해도 서울이 승리하면서 기사회생,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순위입니다. 수원은 7승 6무 11패, 박근호 감독 체제 이후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통산전적 부산 17번 승리 무승부 22번, 수원이 42번 승리 수원의 우위, 최근 10경기 전적은 부산이 1번 승리 무승부 4번, 수원이 5번 승리 수원의 우위, 부산 홈경기 상대 전적은 부산 12번 승리 무승부 1번, 수원이 18번 승리 수원의 우위, 지난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부산 승리 없고요. 무승부 1번, 수원이 1번 승리했습니다. K리그 1 생존을 위해 한 경기가 결승전인 부산대 내친구의 4연승 승리 도전하는 수원, 혁혜 픽은 승리의 파랑색, 박근혜 감독 체제 이후에 날아오르고 있는 수원의 승리를 픽하겠습니다. 저는 이기는 형 부산에 대한 믿음, 그리고 홈블로에 대한 믿음으로 부산을 픽하겠습니다. 네, 알티메이트 픽도 부산의 승리, 그리고 이정엽 선수를 주목해야 될 선수를 뽑았고요. 전북대 네. 광주 정현수 선입니다.
제톤이라고요? 예, 전북대 광주 철갑사입니다. 3연승을 달리다 포항의 발목이 잡힌 전북. 우승을 위해 무조건 승리가 필요합니다. 파이널에 이후 승점이 없는 광주 팀의 경쟁력을 보여야 합니다. 통산 누적 전북이 9번 승리, 무승부 5번, 광주가 1번 승리. 전북의 압도적이냐 왠지 뭔가 어색하다 했어요. 네. 최근 10경기 전적은 전북이 5번, 무승부 4번, 광주가 1번 승리했습니다. 전북 홈경기 상대 전적은 전북이 6번 승리, 무승부 1번, 광주 승리였고요. 전주가 전주전에서 위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상대 전적은 전북이 1승, 한 번의 무승부, 광주 승리 없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무승부 바라보고요. 네. 그런데 엄원상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오호, 저는 전북의 승리에 관계 뒷공하는 놀이 이승기 선수를 픽했고요. 알티메이트 픽은 전북의 승리 이동국 선수를 주목했습니다. 네, 이어서 동해안 더비 포항대 울산입니다. 네, 포항대 울산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지금 몇 분 남았죠? 1분 8초. 1분! 포항 13승 5무 6패 3위 우승을 노리는 전북을 잡은 최고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포항입니다. 울산이 16승 6무 2패 1위. 지난 경기 승리하면 전북과 승리하면 3점 차 우승을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동해안 더비. 동산 전적 포항이 61번 승리 무승부 신범. 울산이 55번 승리 포항의 위. 최근 10경기 전적은 포항이 4번 승리 무승부 없고 울산이 6번 승리했습니다. 포항이 상대 전적은 포항이 33번 승리 무승부 18번 울산이 28번 승리했고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포항이 3번 승리 무승부 없고 울산이 1번 승리했습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 울산이 2번 다 승리했네요. 킹메이커 포항대 이번 경기 토대 우승의 안정권을 질판 울산의 맞대결 펼쳐집니다. 저는 포항이 승리 팔팔게 팔라시오스 팔라수비치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현대가의 운명은 포항에 달려 있습니다. 네. 저도 포항의 승리 팔라수비치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네, 팀의 픽은 무승부고요. 김도훈 감독의 용병수를 주목했습니다. K리그 2 24라운드 경남 대 제주 맞대결입니다. 경남 승강 포스트를 위해 4위 자리를 넘는 경남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제주는 다이렉트 승격을 위해서 승리만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통산 전적 경남 11번 승리 무승부 17번 제주가 10번 승리 경남의 요식은 10경기 전적 경남 3번 승리 무승부 5번 제주가 2번 승리 경남의 경남원과의 상대 전적 경남 6번 승리 무승부 11번 제주가 4번 승리 이번 시즌 상대 전적 또한 두 번의 무승부 박빙입니다. 저희는 스픽은요. 다이렉트 승격을 바라는 제주의 승리를 네, 알티메이트 픽은 경남의 승리 그리고 혁기의 픽은 경남의 승리 설마 설리현 감독의 용병수를 믿습니다. 야! 하나 빠진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빠졌어 안 빠졌어. 6경기 플러스 K리그 2까지 뭐 연습했어요? 아니 연습하지 않았고요. 이게 점점 K리그 2를 넣고 알티메이트 픽까지 넣다가 또 어떤 분들이 이제 댓글로 네. 이거 빼요. 좀 성공도 좀 하고 그래야죠. 빼는데 진짜 오랜만에 제가 성공했습니다. 맞아요. 네. 얼마만에 성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성공을 한 적이 있기는 한 건지 하면서 네. 네. 제가 또 예측 댓글을 이제 그 아자 이쁜 숫자 그 분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걸 또 주목 그 이쁜 정연 또 이거 나올 것 같고요. 썸네일로요. 네. 그리고 이렇게 폭풍 랩핑 숫자도 한번 기록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다음 경기 한번 프리뷰하면 끝나네요. 그렇게 되나요? 두번 남았습니다. 남았네요? 네. 벌써 빨리 이렇게 끝내고 싶나요? 그렇군요. 세 경기 남았. 그렇군요. 네. 세경기 안 되네요. 네, 세 3라운드 남았습니다. 네, 저희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네. 다음 라운드 경기로 인사드려요. 이게 점점 몇 라운드 안 남은 게 느껴지니까 네. 아쉽기도 합니다. 뭐 먹고 살아요, 진짜. 저희 기다리고 있을게요. 해축이 있잖아요. 아니 게임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